기출 6회 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 41번 인공신경망 학습 모델 중 업데이트 게이트와 리셋 게이트를 사용하여 장기 의존성 문제를 보완한 모델은 정답은 3번입니다. GRU Gated Recurrent Unit의 준말인 모델인데요. LSTM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롱 셔트 텀 메모리라는 이제 모델로 기존의 이제 포겟 게이트와 어떤 정보를 버릴 것인지 결정하고 그리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인풋 게이트로 다시 그 다음 신규 정보를 이제 셀스텟에서 첫 저장 추가할 것인지를 결정한 뒤 다음 이제 신규 셀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출력 게이트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세 개의 게이트가 쓰이게 되죠. forget, 그다음 input, output 이렇게 이니셜로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더 간소화된 모델을 지향한 것이 GRU 모델입니다. 이 GRU 모델에서는 게이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업데이트 게이트가 사실 이제 input 게이트와 forget 게이트를 합친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여기 이 GRU에서는 output 게이트는 없습니다. 대신 reset 게이트라고 해서 입력 값과 그리고 이전 셀에 전달된 상태 값의 가중치와 바이아스를 넣어 이제 시그모드 처리한 뒤에 0의 값이 출력이 되죠. 그것을 이제 이전층 값에 곱해서 과거 정보를 일부 얼만큼 삭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reset을, 즉, 이제, reset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일부 삭제를 하는 부분으로 이제 그 게이트웨이가 기능을 하게 됩니다. 42번. 다음 보기 중 컴퓨터 매트릭스, 즉 혼동 행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F1 스코어와 정밀도 재현율이죠. 이제 정밀도 재현율은 네. 예측한 것에 중에서 이제 정답이 얼만큼 맞는지가 정밀도였고요. 재현율은 이제 실제적으로 찾아야 되는 그 중에 실제로 트루인 모델 데이터에서 이제 모델이 트루라고 인식한 데이터의 수이기 때문에 재현율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에 대한 이제 평균으로 F1 스코어를 일반 평균 있잖아요. 그 평균 값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실 수 있으실 건데 그 정밀도와 재현율에 대한 수식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값이 0으로 계속 떨어지면 수식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이제 0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F1 스코어도 사실 0으로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평균을 하게 되면 더 가까워 지게끔 표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맞게끔 수식을 정한 것이 이제 조화평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도, 정밀도, 그리고 재현율 수식은 맞습니다. 여기 수식이 나와 있네요. 수식에 대한 부분이 재현율이고 정밀도는 이런 수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기하평균이 아니라 이제 조화평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합평균 A 플러스 두 개가 주어졌을 때 EAB인 거죠. 이것 한번 넣어 보십시오. 넣어 보시면 F1 스코어가 이제 그 조합평균으로 인해 표현될 수 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한정돼서 잠시만요. 43번. 흡연자 200명 중 폐암 환자가 20명이고, 비흡연자 200명 중 폐암 환자가 4명인 경우, 흡연 여부에 대한 폐암 오즈비 값은? 여기서 우선 오즈비라는 것을 오즈 레이시오라는 것을 이제 줄여서 오즈비라고 합니다. 이 오즈비를 우선 정의를 하시면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발생 확률을 P라고 할때이 P 대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이렇게 나눈 것을 이제 오즈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흡연 여부에 대한 폐암 오즈비 값인 거니까 흡연 여부, 흡연자에 대한 이제 발생에 대한 부분 오즈비 값을 구하고요. 그리고 비흡연자 중에서의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즈비 값을 구해서 나누게 되면 여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제 수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일단 계산을 하면 흡연자 폐암 발병률로 해서 200분의 20이 되고 0.1이죠. 그리고 비흡연자 폐암 발병률을 계산하게 되면 200분의 4, 0.02가 되게 됩니다. 폐암 발병률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0.1로 이제 0.1-0.1에 대해서 흡연자에 대한 오즈비, 발병 오즈비인 거죠. 그리고 0.02, 1-0.02로 하게 되면 실험군과 이제 대조군에서의 이제 비로 서로 나누게 되는 범주별로 서로 나누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5.44로 약 그 5.4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4번.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고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가 하나가 아닌 연속형이거나 둘 이상일 때의 예측 모델은 독립 변수가 연속형일 때 종속 변수도 연속형이라고 하면 흔히 여러분들께서 아시겠다시피 이제 선형 회계나 다른 이제 그 모델을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종속 변수란 것이 이제 목표 변수인데 범주형으로 구분되는 어떤 카테고리컬화 된다라고 할 때는 이제 44번의 정답은 2번. 즉 범주형 즉 3개 이상의 사건, 2개 이상의 사건을 갖는 종속 변수의 사건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부분이 이 독립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종속 변수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선형 회귀 분석과는 유사할 수는 있겠지만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분류하는 기법으로 일단 분류 기법으로 보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45번 다음 중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공분산 기법을 뜻하는 것은 지금 설명을 드릴 때 그 해설지에 나온 단어 용어나 아니면 설명 부분에서 오타나 아니면 이제 달리 기재된 부분이 이 간혹 보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너른 이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다음 개정에 꼭 반영을 할 예정이니까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공분산 기법을 뜻하는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을 하셔야 될 텐데요.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여러분들 많이 엑셀을 보시죠.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예를 들어 정리를 하실 때 이월로 그 매년 아니면 머슬리로 매달마다 그 각각 이거는 타임라인이죠. 타임이 이제 내려가면서 타임 레그가 생기게 되고 이 시점별로 시점이죠. 뷰포인트 시점별로 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렇게 종단이냐 아니면 횡단이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타임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은 이렇게 그 횡단별, 종단별 다 보긴 하는데 횡단별 추이 그 해당 시점에 대해서 계속 일단 똑같은 관측치, 즉 관측치에 대해서 한 개 이상 관측치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공분산이란 무엇일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공분산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에 대한 포인트를 볼 때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비교를 하거나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평균 이상으로 데이터들 간에 이제 하나의 축이 아니라 여러 축에서 이제 관점에서 보거나 할 때도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 분산입니다.
네, 이 분산인데 분산을 이제 두 개의 변수에서 분산을 일단 보겠다라는 것이 분산을 보겠다라는 것이 두 개의 변수에서 분산을 보겠다는 것이 공분산이고요. 이 공분산을 볼때 이제 거리 개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주를 0에서 1로 스케일링 좀 해보자라는 것이 상관계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지만 상관계수하고 공분산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0 또는 1로, 그러니까 0에서 1로 이제 스케일링을 한 것뿐이고요. 상관계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 이 상관관계에서 이제, 네. 상관관계인데, 이제, 이걸 시계열 데이터에 투영을 해보도록 하시죠. 하면, 똑같은 동일한 관측치 A라는 것이 있다면, 이 A라는 관측치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를 보겠다라는 것이 자기상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6번. 다중공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정답은 1번인데요. 네. 1번입니다. 네. 다중공전성은, 우선 다중공전성을 정의를 하자면 앞단에 말씀드린, 네. 지금 공분산을 보셨고, 이제 공분산에서 이제 상관관계로 내려왔잖아요. 관계로 내려왔는데, 이제 이 상관관계를 독립변수들끼리 좀 보겠다. 변수들 간에, 들끼리, 예, 이제 상관관계를 보겠다는 것이 다중공전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향을 예를 들어 독립변수나 이제 그 종속변수들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회귀분석, 그걸 떠올리시잖아요. 회귀 분석에 독립변수들끼리 서로가 관계가 있고, 뭐, 이렇게 영향이 서로 있다, 많이 있다면, 사실 그 영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종속변수에 미치는 어떤 부분이 달리 이제 각각의 서로 연결이 많이 되다 보면, 이제 각각의 연결되는 부분이 최종 결과 변수에 더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중공전선이면 이걸 이게 좀 일정한 기준치로 크다면 이 부분을 일단 크니까 이 변수는 일단 넣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 다중 회귀 분석은 회귀 모형이죠. 이 회귀 분석은 전제 자체가 그 독립 변수들 간은 서로 상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다중공전성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겠다라는 거고, VIF 값이죠. 분산 팽창 지수의 이제 약어인 VIF 값이 이제 10 이상이면, 이제 10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분산의 90%가 나머지가 이제 다른 독립 변수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와 연결된 이제 이 수식을 보시면, 그 해설지를 들어가 보시면, R²분의 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R²분의 1이 이제 결정 계수인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1-R²분의 1은 이제 상호 연관성이 높아질수록 이 결정 계수가 커지고, 이제 이에 따라 VIF도 커지게 되는 거죠. 수정 결정 계수 부분은 뒷단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의사결정 나무의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1번과 3번 그룹핑을 할수 있고요. 4번은 이제 C4.5입니다. 5.0, ID3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변천이 된. 그 디시전 트리의 알고리즘들인데, 왜 이걸 구분을 하냐면, 이 2번, 4번인 경우 ID3 포함해서는 엔트로피라는 무질서 있죠. 그 엔트로피 기준으로 그 분할 전후 엔트로피 감소량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진단한 뒤에 이제 가제치기로 이제 그 트리를 만들어 가는 부분인데요. 이때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 정보량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단의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카이스퀘어 T 검정, F 검정 통계 분석 같은 연결된 그런 이제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따라서 4.5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그 2번이 정답입니다. 48번 다음 중 다중선형 회귀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선형 회귀 일반적으로 선형 회귀의 평가 지표는 MSE인 거죠. 이 MSE는 네, mean squared error입니다. 예측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평균한 평균 제곱 오차로 평가 지표에 활용이 되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2번과 3번은 이 지표는 변수 선택에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변수 선택. 뒤에 나올 텐데요. 이 변수를 선택한다라는 것이 우선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제 종속 변수 y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k에게 독립 변수들이 있었을 때이 y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회귀식을 찾는 게뭐 회귀 분석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 변수 선택을 물론 이제 R스퀘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변수 선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 기법. 네,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최적에 대한 어떤 회귀 방식을 도출을 하려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지면 부분 집합법과 단계적 변수 선택법. 부분 집합은 그 라쏘 리치와 같이 이제 모든 가능한 모델 다 고려해서 그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베스트 모델 선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단계적 변수 선택법은 저희가 다른 문제에서도 언급이 될 것인데 가끔씩 언급이 되는 문제 같아요. 그 일정한 단계를 이제 단계적이니까 거치면서 변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그걸 각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단계 선택법도 있고 원래대로 하면 그리고 이제 전진 선택법은 하나에서 붙여가면서 이제 전체를 일단 다 해보는 걸로 전진 선택법, 그럼 후진 선택법은 반대겠죠. 전체에서 빼면서 진행하는 그런 선택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게 되다가, 하게 하면, 이제 변수가 이제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아스는 줄어들고, 그리고 다만 이제 배리언스 분산은 커지게 될수 있습니다. 커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커지면 커지면 이제 변수가 많아지고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를 좀 주자라는 어떤 그래서 이제 도출을 해보자라고 해서 편형과 이 바이어스 분산을 좀그어 균형을 맞춰주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지점을 좀 찾으려고 지표를 제안을 하는 것이 AIC와 BIC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AIC와 BIC 수식을 찾아보시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나진 않고,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ELNL이 모형의 적합도인 거거든요. Likelihood function 사용해서 이제 추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로 페널티를 얼마나 주냐. 저희 그 규제 L1, L2 주듯이 EK를 준다고 하면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넣을수록 AIC가 증가하니까, 좋지 않은 거라고 미리 판정하는데 이게 계속 너무 커지다 보면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로그화로 처리를 하는 것이 K 곱하기 LN 이것이 이제 이것을 EK 대신 더한 것이 이제 BIC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AUC는 그 ROC 커브 즉 FPR, PTPR 들어보셨죠? 그래서 민감도, 특이도. 뒤에서 얘기를 좀더더 드리겠습니다. 특이도 해서 1마이너스 특이도. 그리고 민감도와 이제 변화율에 대해서 이제 쭉 곡선을 그릴 때 이렇게 1로 가까이 가는 곡선이 좋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곡선 ROC라고 하고 이 밑에 있는 것을 이제 밑에 있는 면적을
R의 면적을 AU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46번에 2, 3, 4를 잠깐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근데 AIC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번, 3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멜로우즈 CP 통계량이라는 것은 멜로우 씨가 이제 제안한 통계량이겠죠. 근데 CP 값은 최소 자승법 그을 이용을 해서 추정된 회계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최소 자승법으로 이제 추정된 모델 중에서 최적적인 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튜던트 잔차라는 것은요, 보통 이제 표준화 잔차 뭐 등등도 있었는데, 스튜던트 잔차는 수정 예측값부터 얘기를 잠깐, 수정 예측값? 예측값. 그러니까 지정한 사례 말고 다른 제외한 이것을 뺀 자료로 모형을 만든 모형이 예측한 값이라고 할때이그 지정한 예측값도 다른 것을 그러니까 이 A라는 것을 빼고 난 나머지 A-1 그룹에 대해 있는 것을 예측한 것도 이것도 이제 거의 같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수정 예측값과 원래 예측값의 차이를 뭐 일종의 그 제외 잔차라고 합니다. 제외 잔차.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 영어로는 딜리티드 레지듀얼, 레지듀얼이라고 하죠. 듀얼. 네. 이 딜리티드 레지듀얼을 다시 표준 오차로 표준 오차로 이제 나눗 값을 스튜던트 잔차라고 합니다. 네. 랜덤 포레스트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9번의 정답은 3번이죠. 네. 부스팅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배깅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부스팅이 아니라 배깅입니다. 배경으로 이제 부트스트랩된 이제 샘플 표본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각각 모델로 넣어서 앙상블로 이제 보트로 이제 결합을 한 뒤에 이제 최종으로 나온 결과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건데 네네. 지금 그 부스팅에 대한 부분이 약분류기를 결합해서 이제 강분류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정답은 사실 이제 1번과 3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파컷을 이용을 한다 얘기 아주 가끔씩 나오거든요. 이 알파컷은 가지치기 할 때,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사용하실 때, 알파라는 그 파라미터를 보실 수 있어요. 그 파라미터가 가지치기 할때그 튜닝 파라미터로 이제 쓰이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번에 2번에 대해서는 이제 트리로 만든 예측은 다른 트리들과의 상관관계가 작아야 되죠. 네. 그래서 그 랜덤 포레스트가 이제 이러한 배깅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트리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그래서 상관관계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부스팅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 문제도 한번더 나오겠지만, 네. 한번더 나오겠지만, 병렬 학습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이렇게 부트스트랩된 것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는데, 부스팅인 경우는 이제 그 순차적으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전에 약한 이제 그 약학습기를 이제 그 틀린 것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고 이제 맞은 것에 대한 가중치를 낮추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병렬이 학습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3번입니다. 그리고 50번,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에서 X1, X2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은 노드 조건에 부합이 되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그 트루이면 왼쪽이고 폴스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듯이 이제 그 해당 부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과 12의 사이, 그다음 5와 7의 X1, X2를 찾으시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5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지금 밑에 네네. 네, 이렇게 보이게 요거 일단 지우고요. 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미 정답입니다. 51번 다음 보기 중 결정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결정 계수라는 것은 일단 R스퀘어드잖아요. 잠시만요. R스퀘어드인데 이 R스퀘어드 죄송합니다. 이 포인트가 네, R스퀘어드입니다. 이 R스퀘어드라는 것이 상관관계 아니 상관계수죠. 상관계수, 상관관계 있는 그 계수에 대한 이제 제곱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 변수관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이제 결정 계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R스퀘어를 표기할 때 지표는 무엇인지를 좀 보시면 여기서 쓰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SST분의 SSE라고 하나요? 총제곱합의 이제 회기식 추정하고 관측값 사이에 이제 평균값 차이인 회기제곱값을 SSE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SST분의 SSR 잔차제곱합이죠. 이걸 뺀 것이 이제 SSE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정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뜻일까요? 이게 잘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잘 설명한다. 변수 설명하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독립 변수 그러면 개수가 증가를 하면 함께 증가를 같이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좋지 않은 독립 변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때 이제 새로 다시 제시된 것이 어저스티드 좀 이제 수정 좀 해봅시다 라고 해서 수정된 결정 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수정된 결정 계수를 어떻게 그러면 조정된 결정 계수 또는 수정 결정 계수라고 하는데요. 이 수식을 잠깐 보자면 1-SST 나누기 n-1 SSR 나누기 n-k-1 n이 표본수고요. 표본수. 그리고 k는 독립변수의 개수입니다. 독립변수. 그러면 독립변수의 그러니까 기존의 식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요. 해보시면 이제 그 모형에 적합하지 않은 게 이제 변수가 투입이 되면 결정 계수가 증가하는데 수정 계수는 이제 감소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답은 이제 1번이죠. 예. 그래서 2번, 3번은 말씀을 드렸고요. 1번에 독립변수 수가 적어지면 R2가 이제 커진다. 이거는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이게 항상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감소할 수도 있는 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5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추세 변동은, 시계열 데이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횡단과 종단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판매할 때 year 하고 여기에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23년 이제 4년이 됐죠. 이제 4년까지 4년이 되죠. 이제 이렇게까지 판매한 이제 ABCD XYZ라는 어떤 지역 에어리어에서 판매한 숫자가 이러이러하다라는 부분을 보실 때 종단을 끊게 되면 이 종단은 이제 이그
하나의 변수를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이전에 달리 드렸네. 제가 지금 이게 네네. 하나의 변수를 여러 시점에서 관점을 한 것이 이제 이것이 종단이고요. 이것이 횡단입니다. 네. 잠깐, 네. 한글을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종단과 횡단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횡단인 경우는 이렇게 잘랐을 때, 잘랐을 때 같은 시간대에 대해서 이제 횡단면을 일단 그 관측값이 이제 동일 시간대에 대해서 여러 관측값이 이제 상관관계를 가질 수가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종단인 경우는 하나의 변수를 이제 여러 시점에서 2열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이 A라는 그 지역에서 계속 일단 여러 시점, 타임 레그죠. 타임 레그를 부여하면서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일단 그 있게끔 종단면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종단인 경우는 이렇게 관측각 간의 독립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그때 그 시간에 일단 진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 이제 답이 틀린 이유는 횡단면은 이제 독립성이 중요한 거죠. 각각 다른 그 영역에서 다른 시점, 다른 어떤 그 관측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종단면인 경우는 이것이 종단이잖아요. 같은 시점에서 같은 관측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해당 같은 시간에 다른 날짜에서 이걸 계속 봤다고 하는데 추세나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간의 어떤 그때 앞단에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그 시차별대로의 어떤 관계, 자기 상관이나 또 다른 어떤 이제 그런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관성이 분석이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나는 틀린 설명이고, 그리고 다는 지수평활법은 과거값에 높은 가중치를, 최근값에 작은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했는데요. 이동평균법하고 이제 지수평활법 그리고 가중이동평균법 이 이제 세 가지가 많이 쓰이는데, 이동평균법은 이제 전체를 다 본다라는 거죠. 이동평균을 본다는 거는 전체를 보고 가중치를 근데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 1, 2, 3, 4개월에 예를 들어 차를 판매했을 때 100, 200, 300, 400 했는데 5월 달에 얼마 팔수 있겠는지 예측해 보세요. 이렇게 할 때는 이걸 똑같이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1, 2, 3, 4 했으니까 가중치 넣어서 다시 평균을 해서 해보니까 뭐 얼마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에서는 250, 이게 지금 1000대이니까 1000대에서 이제 250 때가 이제 예측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도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가장 최근의 부분이나 어떤 좀더 중요치로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를 해서 곱셈을 한 뒤에 더해서 평균을 한 것이 이 가중이동평균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도 이제 지수평활법이란 게 있는데요. 지수평활법은 단기 예측에 많이 좀 유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값에 가장 이제 베스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장 큰 가중치, 가장 큰 많은 가중치를 둬서 오래될수록 이제 그 가중치가 이제 계속 감소시켜가지고 그 오래된 것은 예측을 하는 방법인데, 평활상수라는 부분을 써서 알파라는. 평활상수를 써서 이제 현재에서 과거로 갈수록 이제 더 적은 비중을 더 가지고 현재 가장 최근을 가장 비중 크게 주어지니까 그 예측치, 슬측치에다가 이제 이 알파를 알파 1 마이너스 알파로 일단 그 같이 넣어서 다음 달 판매량을 예측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따라서 이제 최근값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정답은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네, 나와 다가 되겠습니다. 그 53번입니다. 이제 코졸 어널리시스라는 별도의 분석 종류이긴 한데, 저도 최근에 이 부분을
좀 같이 보긴 했습니다만, 코졸 애널리시스 전에 원래 나왔던 것이 이제 코졸 인퍼런스 있죠. 저희 이렇게 가정 추론하듯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코졸 인퍼런스가 이제 어쨌든 이제 y 값을 특정을 해야 되니까 이 y 값을 찾을 때 어떤 원인인지 계속 찾아가는 부분인데, y가 없는 세상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y를 모르는 세상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제 이러한 그 코졸 디스커버리 발견하는 부분으로 이제 최신에 나온 부분인데요. 이제 어떤 현상 자체도 y를 스스로 정의를 해 나가는, 즉 이제 그어 모든 칼럼을 이제 X라고 다 정의를, 모든 걸다 Y 없이 정의를 해서, 원인은 안 돼, 이제 원인이 되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일단 따라가면서 인과 추론이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계속 XY 부여하면서, 그런데 이제 코졸 디스커버리는 입력이 다 이제 다 그냥 이제 변수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 인과성을 계속 찾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와 Y가 아니라 모든 독립변수는 다 X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으로는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할때 이제 코졸 애널리시스는 이제 애널리시스 인퍼런스도 그렇지만 이제 인과 이 코졸 디스커버리 인과 발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과 발견에서도 그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연결되는 방향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연결될 때 이제 매트릭스를 인접 매트릭스를 이제 구하게 되죠. 인접 매트릭스를 구해서 상호 연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54번 다중 선형 회귀 모델에서 가정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여기서 이제 중점인 것은 오차항인데, 오차항은 항은 사실 그 종속 변수하고 무관합니다. 무관입니다. 관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독립 변수와는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와 선형 관계 있는 것이 기본 이제 가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네개그 전제였나요? 그네개 전제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선형적인 관계 있어야 되고, 잔차 사이에서도, 이 잔차가 오차항이죠. 잔차 사이에도 이제 상관관계 없이 이제 서로 독립적이어야 되고, 잔차 독립 변수 간에, 지금 독립 변수 간에는 일단 그 독립적이어야 된다, 상관관계 없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전제가 맞고, 그외 전제는 이제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있는데요. 등분산성. 네, 잔차가 평균이 정규성인 거니까 잔차 평균 0인 정규 분포여야 되고, 잔차의 분산도 따라서 이제 독립 변수하고는 일단 독립적이어야 된다 라는 것이 등분산성입니다. 아, 네. 다중공손성도 있네요. 다중공손성. 다중공손성이 이제 그 독립변수 간에 강한 상관관계 없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5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56번 통계적 추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기납 연역법 말고 저희가 얘기한 통계적 추론이라는 것은, 사실 통계적 추론이라는 것은 이 표본 값에서 모집단을 일단 추정을 하는 그런 그 설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표본 집단에서 모집단을 늘통 그러니까 반대가 된 거죠.
따라서 정답은 잘못된 것은 1번입니다. 근데 2번에서 통계적 이 추론을 하는 그렇게 이제 그이 통계적 추론에서의 어떤 모집단 특성 값인 모수 구간 점추 정도 있고 구간 추정도 있죠. 모수죠. 근데 점추정은 이제 하나의 수치로 추정을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추정과 추정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가설도 검증을 한다라는 게 일단 설명이 이제 해당 목적이 가지고 있습니다. 추정과 검정이죠. 근데 이제 모분산을 알고 있으면 이제 정규분포를 사용을 하는 것이 맞고요. 이제 이때 모수적인 방법도 있긴 한데 이 모수의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부족하거나. 찾기가 이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예 그러니까 사전 지식을 아예 처음부터 가정을 하지 않고 가설을 하지 않고 추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추정을 하는 방법이 비모수 방법. 어디서 비모수 방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비모수적 이제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7번 그 회계 분석 모형의 구축 절차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네. 그 순서가 우선 변수를 먼저 설정을 해야죠. 변수부터 일단 선택을 하고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회계 계수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을 한 뒤에 이 회계 계수가 이제 독립 변수별로 유의하는지 유의성이라는 것은 이제 시그니피컨스라고 표현도 하는 건데요. 시그니피컨스. 얼만큼 유의하느냐, 그러니까 유의미하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유의성 검정 테스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이 가설화된 이제 확률 모형이 그 우리가 통계적 그냥 가설 검정이라고 하면 유의성 검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더 나을 것 같네요.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한다는 것은 이제 유의성 검정. 그 뒤에 이 유의성 검정이란 것이 이제 그 독립 변수별로 했으니 이제 전체 모형으로 유의성 검증을 하는 단계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5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 인공신경망에서 학습 시에 과적합 방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적합 방지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과소과대가 있잖아요. 근데 과적합 방지는 과소과대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게 과대든 과소하든 이제 해서 일반화된 능력에, 그러니까 모델을 일반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범용화시켜야 되는데 그 모델에 대한 일반화된 능력이 이제 저하되는 현상 자체가 과적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지금 58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인데요. f폭수를 줄이거나 이제 입력 노드 수를 줄인다. 이렇게 그 이런 부분은 이제 과소적합? 아니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 수를 줄이거나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일단 줄여가면서 모델을 일단 그 최적화 하시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과소적합에서 많이들 쓰이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과대적합 방지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얼리 스타핑, 뭐, 미니 배치 정규화? 그리고, 근데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그 L1, L2, 가중치 정규화가 있습니다. 가중치 정규화. L1, L2. 그다음에 드롭아웃 그 일부 뉴런 삭제해서 네 과대적합을 방지하는 것인데 너무 그러니까 트레인에 너무 핏이 되니까 핏이 돼서 너무 잘 맞아 버려서 이제 신규 데이터에 이제 맞지 않은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이제 그런 부분 현상들인데요. 그 데이터 증강이란 어떤 데이터 불균형을 맞춰 가지고 균형적인 학습을 하면서 과대적합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L1, L2가 좀 많이 어필이 되고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뒤에서도 언급이 되긴 때문에 다음 챕터,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 이제 다시 만날 때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라는 부분을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 가면서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잖아요. 근데 가중치 업데이트를 할 때에 그 쓰이는 이제 손실함수 코스트 펑션 내서의 그 페널티를 부여를 하는 것이 에러 L2인데, 네. 기존 방식에 비해서 이제 더 큰 가중치 감소를 불러오는 거죠. 이제 가중치 감소를 불러와서, 네. 큰 에러 값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갱신할 때확 크게 더 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대, 너무 이렇게 딱딱 맞게, 거기에 맞게 학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값을 최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59번 부스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차적인 학습 방식이고 약 분류기에서 이제 강분류기 즉 이제 틀린 것은 이제 가중치를 크게 맞는 것은 가중치를 낮게 하면서 이제 강분류기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59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인데요.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시퀀스로 하다 보니까 느려지고 오버피팅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에러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 병용적으로 학습을 하진 않죠. 순차적인 학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께서 정답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60번 아래 2항 로지스틱 회계 분석 모형의 회계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그 회계 분석 자체를 보시면 잠시만요. 회계 분석 자체를 보시면 이 회계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고 그리고 독립 변수도 이제 연속형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예측하듯이 이렇게 선형 그래프 여러분들께서 그리시면 되는데 종속 변수가 이제 y가 2항 로지스틱인 경우는 이제 범주형 변수라는 거죠. 범주형으로 0 또는 1 아니면 종류별로 A 또는 B 이렇게 범주형 변수로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선형 회계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온 어떤 개념이 오주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0에 대한 이제 1에 대한 비 0, 0에 대한 1의 비율 뭐 실패에 대한 성공의 비율 뭐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부분을 2항으로 일단 나누는 건데 그것을 이제 이 오주를 적용을 했을 때는 우선 오주 수식은 이제 1-p, p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게 비대칭, 그, 0에서 이제 무한대로 이게 범주가, 확률값하고 오주하고 할때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비대칭이 되죠. 그래서 그 로짓이라는 걸, 로그를 일단 변환을 하게 됩니다.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로그 1-p분의 p를 일단 그 아까 선형 회계식에다가 b0, b1, x1, bt, xd, xt 네 이렇게 해서 로그를 각각 제외해가지고 1-p분의 p는 2에 네 xp p죠 p t가 아니라 p입니다 네 이렇게 그 2에 이렇게 네 마이너스가 아니라 2의 b0 이렇게 그 xp까지 나오잖아요. 나오는 걸 다시 이거는 p는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1 플러스 2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변 그 해설지를 보시면요. 해설지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5주 끼리 그러니까 5주 간의 이제 변환인 거잖아요. 5주 간의 변화 비율인데 1 증가한 거 대비 이제 1 증가하지 않은 것과의 비교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5주 x1에서 xp 5주 s1에서 xp만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2에 이제 아까 여기 이거 그 p는이 아니라 그 전에 식에 2에 이제 그 저기 보면 이제 b0에서 이제 bp xp 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x1을 증가시킨 이제 변화량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회계 계수니까요. 일 증가한 대비 이제 영향 계수잖아요. 그러면 일 증가한 것은 2에 B0 플러스 B1, X1 플러스, X1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서 나머지는 똑같고요. 이렇게. 같아서 이제 다 이제 없어버리고 남은 게 이제 2에 B, 1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가면 갈수록 이제 BJ배로 증가를 하는 거죠. 1 단위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따라서 정답은 1번, BJ배, 1 단위 증가하면 오즈 비입니다. 오즈 비율. 비율이 이제 비 부분을 이제 회계 계수라고 정의를 하고, 1이 증가할 때 영향도가 이제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즈 비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6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